9월 4일이 그 간도의 달로 지정되는 이유는 이제 사실 일본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그 간도의 역사를 뭐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간도 뭐 관련 그런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2005년에 그 9월 4일을 간도의 날로 정하자 해가지고 이제 올해가 10주년이 되죠. 간도의 날 10주년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정확히 간도의 지역이 어디냐 하면요, 여러분 혹시 14년 전에 개그 콘서트 본 분 계세요? 14년 전이면 2001년인데 그때 이제 그 수다맨으로 유명한 그 코미디언 강성범 씨가 그 봉숭아학당에서 항상 그 약간 북쪽틱한 옷을 입고 나가죠. 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죠? 저희 이연변에서는 뭐 이 정도 방송 가지고는 방송 축에도 끼지 않을 못한다. 뭐 이런 거. 그 말투가 나오는 그 연변, 그 연변 지역이 우리가 한때 간도라고 불렸던 지역이에요. 근데 왜 연변이 왜 그 지역이 됐느냐? 그 지역 이름이 왜 지금 연변이 됐느냐 하면은 연변은 이제 그 중국에서 지역 그 구분하는 그 지역 그 이름인데 간도 시절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연변 지역은 현재까지도 중국 땅이기는 하지만 조선족 자치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국정만 중국이지 그 실제로 뭐 행정 뭐 이런 거는 뭐 홍콩처럼 자치권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똑같은 것 같네요. 뭐 저 개그 콘서트로 다시 가요. 자, 그래서 이 간도 지역에 이 초창기는 당연히 뭐 우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겠죠. 고구려의 동쪽 지역이었으니까. 아마 그 처음에는 부여 쪽일 거예요. 부여 쪽에서 이제 뭐 백두산 그 송화강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 부여가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부여로 옮겨가죠. 그들은 이제 동부여로 옮겨간 이들이 그 대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졸본이라고 불렸던 쪽에서 고구려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제 유리왕 때 그 국내성, 지금의 중국 지안이라는 곳으로 옮겨지죠. 자, 그렇게 되는데 그 이후로 쭉 이제 우리 민족이 차지했던 땅이 간도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뭐 발해도 뭐 그쪽 땅을 가지고 있었고 영향력을 행사를 했죠. 근데 이제 발해가 멸망을 한 다음부터는 이 간도 지역에 살던 이들은 여진족이었어요. 여진족이 살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고려와 그 여진족 세력권 사이에 그 천리장성 쌓이고 뭐 동북구성이 쌓이기도 했잖아요. 동북구성의 그 이제 지역이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천리장성 근처로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역사에서도 그렇게 보기도 해요. 어떤 학계에서는. 그런데 이제 일부 학계에서 새로운 구성의 위치를 제기하기도 했죠. 좀 그 좀 더 북쪽으로 가서 뭐 백두산 인근 뭐 이런 쪽 구성이 막 이런 데다 쌓을 수도 있다 한 거죠.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면서 그 정복왕조가 돼요. 유목제국. 이 정복왕조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금나라가 몽골한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몽골이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진족은 이제 그냥 분양 부족들끼리 또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이제 몽골 쪽으로 충성을 하기도 하고. 근데 몽골 쪽에 어떻게 살아남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금나라 사람들은.
하도 몽골한테 잔인하게 대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몽골 제국이 이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지 100년도 안 돼서 망하죠. 100년도 안 돼서 망하고 이제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근데 이제 명나라도 이 여진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치 구역이긴 하지만 여진족들을 수비를 하는 것은 조선의 몫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세종대왕 때 그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하게 되죠. 그 사군은 뭐 최윤덕, 이천 등이 뭐 가서 개척을 한다고, 육진은 이제 그 유명한 김종서 장군이, 그 고려사 저료 편찬을 담당했던 김종서 장군이 그곳을 이제 정벌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육진의 위치가 사실 이제 두만강 쪽이에요. 두만강 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여진이 누르하치가 등장을 해요. 누르하치가 등장을 하면서 여진들이 뭉치기 시작해. 이들은 이제 만주족이라고 하고, 이 만주족이 이제 자신들의 기원을 백두산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그 지금의 선양이라고 불리는 심양, 옛날에는 요동성이라고 불리던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수도를 두고 이제 명나라하고 조선을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호란이 일어나요. 호란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병자호란 때 삼전도에서 그 인조가 그 땅바닥에 그 머리를 부딪힐 정도로 절을 하면서 그 굴욕을 당했단 말이야. 그렇게까지 굴욕을 당했고 청나라의 파워를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백두산 쪽에 청나라가 자신들의 발원지를 백두산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태클을 못 거는 거야. 너무 힘이 딸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청나라의 강의제 시대가 왔고,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숙종, 장희빈 있었을 때 그 숙종 시대가 됐어요.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 백두산이 뭐 만주족의 뭐 지들이 뭐 발원한 지역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영토 분쟁이 좀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에서 강희제가 목극등이라는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고 그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 거야. 조선 쪽 대표들하고. 그래서 조사를 해서 아예 국경 사이를 확정을 짓자 해서 조선하고 청나라의 서쪽 국경은 종전대로 압록강. 종전대로 압록강이었고, 그리고 이제 동쪽 국경을 그 의견이 있었어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정계비에 썼던 글자는 토문강. 토문강이라는 것인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약간 해석이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처음에 그 백두산 정계비가 나왔을 때 그 강희제 시대 1677년에 그 이제 청조의 발상지라고 해가지고 그 백두산의 일부 지역을 봉금지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그곳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자호란으로 한바탕 당해본 우리는 한
병자호 란 이후 한 40년밖에 안 된 시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압록강과 두만강 이 북쪽 지역으로 그 아무나 건너지 못하고 넘어가면 월강죄로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간도는 이 오랫동안 개간이 되지 못해요. 왜냐면 만주족들만 출입을 할 수 있는 땅이었고, 그리고 농경보다는 원래 유목이었잖아요, 만주족들은. 그래서 이제 중국 본토로 간 사람들은 뭐 그쪽에 정착을 해가지고 뭐 이제 정복 제국이 됐지만, 간도 그쪽은 땅을 개간할 줄을 모르는 거야, 얘네들이. 왜냐면 중국 본토야 뭐 이전에 그 한족들이 딱 개간해 놓은 땅이 있으니까 걔는 뭐 그 땅을 뭐 돈 주고 사든지 걔네들을 뭐 부려먹든지 뭐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정작 간도를 그렇게 못하니까 간도는 진짜 황무지로 남게 돼요. 그래서 그냥 청나라 귀족들을 위해서 이 뭐냐 사냥을 하든지 약재를 캐든지 그렇게밖에 활용이 안 됐던 땅이 간도예요. 그런데 이제 그 19세기 18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청나라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그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청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1804년까지 백년교회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백년교회난이 일어나가지고 그 막 청나라가 만주 쪽에 신경을 쓸 틈이 없어진 거야. 중국 본토를 계속 토벌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조선에서도 이제 정조가 죽고 그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안동 김씨의 그 학정 그리고 지방 수령들의 수탈, 왜냐면 지방 수령들 안동 김씨한테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 또 수탈을 한 거야. 정해진 세금만 거두면 수탈할 필요가 없는데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의 농민들도 이 봉금령에도 불구하고 그 두만강을 건너기 시작해요. 조선 관권이 미치지를 못하니까 그 이제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게, 아니 못 쓰는 땅으로 가버린 거지. 근데 이제 청나라도 백년교회 난이 일어났고 아편 전쟁이 일어났고 그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고 뭐 그렇게 하면서 도저히 이 두만강 쪽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경도 지방에서 1869년하고 그 1870년에 대규모 기근이 들었어. 이 기근이 들면서 이 조선 사람들이 아예 대규모 이주를 실시를 하면서, 그것도 정부 차원의 이주가 아니고 그냥 비공식으로 강을 건넌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전에 그 김대건 안드레 하신 분님이 이제 기해박해 이후 그 외국인 그 서양 그 이제 선교사들 있잖아요. 프랑스 선교회 마카오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파견되는 그 조선 교구의 신부님들을 조선으로 입국시키기 위한 루트를 찾다가 그 처음에는 그 의주성으로 돌려고 했어요. 왜냐면 의주성이 아무래도 최단거리니까. 근데 거기서 그 국경 수비 때문에 자기가 한번 실패를 한 거야. 물론 이제 그 김대건 신부님은 한국인이니까 뭐 그냥 신분만 어떻게 뭐 위조를 하면 알겠죠. 뭐 위조를 하면 들어올 수 있겠지. 그런데 뭐냐 그 외국인 선교사들은 중국인이면 괜찮은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 외모가 너무 다르니까 들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인 신부님들이 그 쓰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상복을 입고 다녔어.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유교 문화에서 상주한테 말을 거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그 상복을 입고 다니는 그 서양인 신부님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두 번째 시도로는 그 중국의 장춘, 훈춘 해가지고 그 두만강을 건너서 함경도 쪽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간도 지역에서 그 조선인 그 상인들이 왔다 갔다 막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그래서 교류를 하는데 여기서 김대건 신부님이 그 한국인 그 신자를 만나요. 만나서 물어봐. 여길로 해서 그 들어갈까 하는데 괜찮나 하니까 그 아무래도 주변 경계 문제도 있어요. 훈춘이. 그리고 그 함경도를 또 지나야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그 거리가 너무 길어서 위험하다고.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은 그쪽 이제 입국 경로를 포기를 해요. 나중에 물론 그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이 이제 메스트르 신부님하고 같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한번 실패가 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뭐냐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그 입국을 시도하려던 그 시기는 제1차 아편전쟁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훈춘에 장춘하고 훈춘 그런 데다 놔뒀던 그런 경비 병력들도 더 줄이게 돼요. 왜냐면 태평천국 전쟁을 치르면서 그와 동시에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거든. 물론 이제 제2차 아편전쟁에서 그 뭐냐 에로 사건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 천진조약을 맺었다가 다시 이제 북경조약을 맺어요. 북경조약을 맺고 나서 서양 열강들의 태평천국 진압을 도와줄 정도로 청은 이미 군사력이 약화가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 간도에 그 뭐 경찰들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사람들은 단속이 느슨해지니까 이제 더 많이 가. 물론 이제 여전히 봉급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 단속이 오면 걸리니까 그 간도에서 동쪽으로 가가지고 아예 그 블라디보스토크 있잖아요. 연해주 지역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2차 아편전쟁 때 이때 이제 러시아가 극동 지역을 진출하게 됐거든요.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청나라 땅이라서 못 넘어갔는데 이제 그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넘어가면 청나라가 아니고 러시아야. 청나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그래서 연해주로 갔다가 다시 간도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이제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니까 1881년 아예 봉급령을 풀어버려요. 봉급령 풀고 조선도 1883년에 월강 금지령을 풀어요. 그리고 1885년은 청나라가 이제 그 조선인들이 이 만주로 이주하는 그 금지령을 철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간도로 되게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된 거야. 그냥 당당하게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의리의리 하당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점점 그 우리나라를 막 수탈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아 그 소속사 사장님이라고 아 네네 그래서 그 이제 한반도에서 하도 일제한테 당하니까 좀 더 자유롭게 살자 하는 사람들하고 일부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간도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백두산 정개비의 해석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된 거야. 청나라의 힘이 약해지면서. 그래서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 사실 청나라가 봉금령을 폐지하게 된 계기는 바로 그 제2차 편전쟁이에요. 제2차 편전쟁인데 러시아가 연해주를 먹어버리게 된 거야.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가 옛날에는 청나라 땅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러시아가 먹게 되면서 그 이제 청나라가 본토 주민들을 드디어 만주로 보내서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880년대가 되어서야 간도는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거기서 살고 있던 조선 사람들하고도 이제 마찰이 생긴 거죠. 그래서 조선도 이제 월간 금지를 폐지를 하고 이제 백두산 정개비와 그 주변을 다시 조사를 하게 돼요. 고종시대 때. 그래서 이 토문강의 위치가 그 백두산 북쪽에 있는 그 송화강의 그 지류라는 것을 그 확인을 하게 돼요. 송화강의 지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 한번 간만에 지도 좀 그릴게요. 자, 간만에 지도를 그리는데 자 여기 이렇게 하고 자 여기가 백두산이에요. 여기가 백두산. 백두산. 여기가 백두산인데 자 여기가 두만강 압록강. 그런데 자 두만강의 발원지는요 백두산이 아니고 한 이쯤 떨어져 있어요. 압록강은 한 이쯤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토문강의 위치가 여기라고 본 거야. 여기가 토문. 여기가 발원지라고 본 거지. 토문강의 발원지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백두산 북쪽이 간도. 여기가 간도인데 이제 여기가 그 이제 그러면 그 토문강의 동쪽이면 그 간도 우리 땅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 이제 뭐냐 그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는데 이제 청나라는 기본적인 국경성은 두만강이다. 그리고 그 두만강을 뜻하는 한자어 도문과 그리고 토문은 모두 그 만주어에서 음이 비슷하다. 그래서 자기 나라 언어들을 그 들이대면서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나중에 다시 그 이제 국경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협상을 하지만 그것도 결렬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대한제국 때 그 대한제국 때 1903년에 고종 황제는 아예 간도로 관리를 파견해요. 그래서 아예 간도를 조선의 행정구역으로 넣어버려요. 그런데 이 당시 그 이제 청나라는 그 의화단 사건 때문에 그 청나라가 그 만주 일대를 러시아한테 뺏겨요. 뭐 하얼빈역 이런 데를 다 러시아한테 뺏겨. 그래가지고 그 안중근 장군이
그 하얼빈 역에서 의거를 했을 때 러시아 헌병들한테 체포된 이유가 의화단 사건 때 러시아가 그 지역을 먹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그렇게 진출하니까 또 간도가 그 우리나라의 관리가 파견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러일전쟁이 터진 거예요. 러일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거기는 뭐 그냥 대혼란이 된 거야. 뭐 러시아가 이제 한반도에 대한 그런 이권을 이제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돼요. 을사늑약이 체결되는데 이제 을사늑약 때문에 그것도 일단 불법 조약이거니와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대한제국이 뭐 행정권, 뭐 사법권 이런 거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때 막 엄청난 조약들이 막 강제로 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강제로 체결되는 조약들이 다 이제 현대 그 한일 관계 맺으면서 다 무효 선언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일 신협약 뭐 이런 거 다 그 무효인데 그 간도에 대해서 뭘 태클을 걸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자 1909년이 돼요. 1909년이 되면 이제 일본이 또 우리나라 그 식량들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이제 막 그 주변에 막 철도를 놓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1907년에 아예 그 간도의 중심지인 용정에다가 그 통감부 파출소를 설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그 회령 쪽에 그 철도를 하나 이제 부설권을 따내기 위해서 이제 청나라하고 1909년 9월 4일에 그 간도 협약이라는 그 이제 뭐냐 만주와 관련된 다섯 가지의 안건을 처리하는 이른바 간도 협약을 체결을 해요. 이 간도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쪽 땅을 대한제국 관리까지 있던 땅을 그 이제 청나라에 넘겨버린 게 된 거야. 1909년 9월 4일에. 그래가지고 일본이 원래 여기에다가 간도에다가 통감부 파출소를 설치를 했는데 이제 간도 협약 때문에 일본이 여기에 통치권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그 파출소를 일단 철수를 하게 돼요. 물론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다시 뭐 독립운동 투사들이 다 간도로 이주를 하죠. 통감부 파출소가 없으니까. 다 간도로 이주를 해. 그 독립투사들은 그렇게 이주를 하지만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해혁명이 일어나요.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그 만주 그 군벌정부가 그 길림성도 간도인가요? 뭔지 모르겠네. 길림성, 그 지린성 얘기하는 거죠? 그쪽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간도 쪽은 확실히 그 백두산 북쪽 땅을 뜻하고, 그, 이제 현재 연변이라고 부르는 곳이 간도 맞거든요? 그, 거저저 연변에서는 그 하는 그 강성범 씨의 그 개그 있었죠? 무려 14년 전 개그 콘서트에서 하던, 그러니까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간도는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중국 땅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그 군벌하고 국민당하고 내전이 일어나. 내전이 일어나고 그 손문이 제1차 국공합작을 통해서 이제 군벌들을 토벌하는 그 작전을 펴나가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하여간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사이에 중국도 간도에 손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는 동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도에 많이 살고 있었고 이제 3.1 운동 이후에 중국이 오사운동이 일어나고 국공합작이 일어난 거거든요. 3.1 운동 이후에 이제 독립군들이 대거 만주로 이주를 해. 그래서 그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 삼둔자 전투 뭐 이런 데가 다 요 간도, 요 백두산 근처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국 행정 구역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고 하는데 그 주가 더 큰 건지 성이 더 큰 건지 뭐 그런 걸 내가 그쪽까지는 제가 아직 좀 조사를 안 해봤어. 중국 행정을 뭐 딱히 공부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막 그 청산리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일본이 이 이제 간도 쪽으로 대규모 병력을 보내. 청산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때 간도 참변이 일어나요. 간도 참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군들이 이제 간도에서 버티지 못하니까 동쪽 연해주로 건너가요. 그 소련이 있는 연해주로 건너가는데, 그 사실 그 이제 소련도 러일 전쟁 때 사할린 선 뺏긴 다음에 그 연해주에서 영향력을 좀 줄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소련도 이때 적백 내전이야. 소련도 적백 내전이고 그 일본이 그 백색 깃발을 쓰는 그 뭐냐 러시아 그 기존 그 차르 뭐 차르의 후손들 그런 팀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우리나라 독립군들은 그래서 소비에트 쪽 지원으로 가게 되죠. 적색 깃발. 그런데 여기서 뭐 강제로 뭐 무장해제를 뭐 당하게 되는 게 자유시 참변이죠. 이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기 전에 김좌진 장군은 이미 다시 도망을 갔고, 왜냐면 그 전에 독립군 사이에 내분이 있었어. 이때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잡혀가지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930년대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그리고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국을 세우면서 아예 이 간도가 이제 그 일본 땅이 돼버린 거예요. 일본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도에 살고 있던 이 교포들은 당연히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시기에 태어나서 자란 인물 중 한 명이 그 윤동주 시인. 하여간 윤동주 시인은 사실 그냥 문학적인 활동을 했을 뿐인데 그 이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막 그런 그 친구인 송몽규가 막 그 막 중학교 시절 때부터 막 독립운동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같이 감시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가 그 생체 실험을 당해서 그 이제 죽게 됐죠. 그런 이유로 저항 시인이 돼버린 거야. 윤동주 시인은. 그렇고 그래서 윤동주 시인도 여기 간도 출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만주사변으로 인해서 이 만주국은 그 1945년 9월 2일까지 그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 일본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정부의 그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9월 2일이 이제 일본이 그 태평양 전쟁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한 날이 9월 2일이에요. 그 항복 선언이 8월 15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8월 15일부로 그 이제 그런
공식적인 대규모 전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막 그 잔당들 뭐 소탕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전투들은 9월 2일까지 지속이 되었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일본은 그 8월 15일에 이제 뭐 이미 주요 인사들은 다 한반도에서 처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9월 2일에 이제 미국 그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고 그 이제 미군이 서울로 들어와요. 미군이 서울로 들어와서 이 조선 총독은 이제 미군정 그 하지 중장에게 그 항복문서에 서명을 한 뒤 이제 조선 총독으로서의 임무를 끝내는 거지.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은 그 태평양 전쟁이 끝난 이후로,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이 끝난 이후로 일본은 그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죠. 왜냐면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도 없던 게 돼버렸거든. 만주국이 없던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이제 1962년에 이제 그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 조중 변계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백두산과 두만강 상류 국경선을 명확히 확정을 하게 돼. 그래서 이 간도에 대한 간도에 대한 영토권이 중국에 있다. 그거를 확인을 시켜요. 북한은. 자. 그런데 이제 간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그 뭐 맺어진 그런 각종 조약들이 다 무효다. 그런 걸 이제 한일 수교를 하면서 확정을 해요. 확정을 하는데 이 간도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면 간도는 한국하고 일본 사이만의 관계가 아니라 중국까지도 껴있기 때문에 이 간도에 대해서 뭐 딱히 이의를 제기를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이에 이제 중국은 동북공정을 하게 되지. 그래서 지금 동북공정 때문에 뭐 각종 그런 이제 역사적으로 뭐 그런 정보들이 다 지금 털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특정 단체들이 처음에 제안을 시작했죠. 그래서 2005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간도 협약이 체결됐던 9월 4일을 기념을 해가지고 우리 간도를 되찾기 위해서 뭐 9월 4일을 간도의 날로 정하자. 그래서 간도의 날은 9월 4일이 됐고 올해로 간도의 날이 10주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보통 막 국경일의 기념식은 국경일 당일에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간도의 날 기념식은 9월 4일하고 가까운 휴일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또 주말에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간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게 됐고, 근데 이제 중국 땅이긴 하지만 워낙에 이 간도에 그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교포들이 살고 있단 말이야. 비록 한국 국적이 아니고 중국 국적이지만 피는 우리나라 피야. 그러니까 그 중앙아시아의 그 고려인들하고 조금 다른 사례죠. 그 간도에 있는 그 이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조선족이라고 하잖아요. 조선족이라고 해서 하도 이제 조선족이 그 중국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은 뭐 이제 소수민족 그 자치구역이 있잖아요. 자치주가 있잖아. 그래서 연변도 그 자치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거 상태예요. 그래서 연변은
뭐 생활 스타일도 진짜 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생활하든지 뭐 북한 사람들처럼 생활하든지. 다만 이제 말투는 조금 북한 말 쪽이 더 가깝죠. 아무래도. 그거 저희 연변에서는 뭐 10년 묵은 거북이는 뭐 거북이 축에도 끼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러면 이 연변에서는 지금 제가 이거 마시고 있는 두유도 뭐 몇 년씩 뭐 몇백 년씩 묵은 그런 그 몇백 년씩 묵은 그런 뭐 콩으로 만드나? 그 강성범 씨의 그 연변 그 말투 그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성범 씨가 2001년 크리스마스 때 그 캐롤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 그때 캐롤 붙여진 이름이요. 수다맨의 연변 캐롤이야. 그래가지고 그 캐롤을 강성범 씨가 그냥 부르는 소절이 있고 연변 말투로 부르는 소절이 있고 연변 말투로 그 랩하는 랩? 연변 나레이션 소절이 있고 수다맨이 랩하는 소절이 있어요. 뭐 울면 안 돼 울면 안 되면 짜작짝 뽑고 추잡 잡채 좀 되나요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어쨌든 그리고 강성범 씨는 나중에 캐롤을 또 내. 그때는 이제 SBS 우차사에서 알고 있을 때니까 그 럭셔리 강 캐롤 뭐 이런 거. 하여간 그래서 그 연변 하면 사실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건 수다맨. 아마 21세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연변은 그래서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는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사실 이 영토 분쟁이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중국이 이제 하도 이미 동북공정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국제관계 문제 뭔가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역사 같은 경우는 제가 북한의 역사서를 읽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쓰여진 책들은 다 금서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사장 문제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뭐 그 역사가들이 역사 관련해서 쭉 쓰듯이 북한에서는 조선 전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이 조선 전사라는 책을 쓰면서 북한은 옛날 역사 부분을 대개 한 요만큼만 써. 그리고 한 이따만한 거를 그 중간에 그 일제시대에 뭐 김일성 등이 뭐 투쟁했던 뭐 그런 뭐 빨치사 뭐 그런 거 얘기했었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지네들 얘기를 제일 많이 다뤘어요. 하여간 그 정도로 북한은 사실 자기네 식대로 그런 역사를 그 써대는 그런 상황에서 뭐 동북공정에 뭘 대응을 하겠어 북한이. 자기들 뭐 혁명 얘기 뭐 이런 거나 하겠지. 그래서 좀 되게 아쉬워요. 이 간도 문제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 다만 이제 중국도 나름 좀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티베트 이런 데는 막 그 좀 뭐 박해를 하고 그러는데 연변에서는 워낙에 이제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좀 중국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역사 교육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